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저번 라이브 때 피지 빼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렸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따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짧게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일단은 지금 발음이 잘안 돼요. 제가 오전부터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지금 다 마취가 돼 있어가지고, 덜 풀려서 발음이 잘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알아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품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요겁니다. 이거 믹순의 콩 에센스예요. 요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요렇게 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점액질처럼 요런 식으로 늘어나요. 에센스 제형이 요렇게 늘어나는 제형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렇게 피부에다가 짜주세요. 굉장히 좀 듬뿍듬뿍 짜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할때 조금이라도 자극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 안 받게 이렇게 피부를 좀 불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해도 좋지만 우리 샤워하고 직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샤워하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피부도 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 전에 무슨 각질 관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을 써가지고 뿔리냐 그런 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요 제품으로 이렇게 피부에 먹여가지고 우리 피지를 뺄 건데 요 영상이 어떻게 짧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하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손이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제 친구도 저랑 똑같이 해가지고 인증사진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피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손가락에 힘을 딱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문질문질 해줍니다. 우리 피지가 곳곳에 안 보이는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던 게 이거는 그러면은 주기가 어떻게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빠져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또 얘를 먹여줘요. 먹여줘요. 먹여줄 때 중요한 거는 누르지 말고 손가락에 힘을 쫙쫙 다뺀 다음에 그냥 흡수시켜준다, 롤링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얘를 롤링해서 먹여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 이게 알갱이 같은 게 만져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슬렁슬렁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롤링은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요 면으로 하면은 계속 자극받거든요,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끝에 보시면은 전 손톱이 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손끝으로 눌러가지고 롤링하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온 면, 요면 있죠? 손가락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간 면이 있어요. 딱요 부분, 요 부분으로 눌러. 눌러가지고 그 부분을 롤링해줘요. 왜냐면 누르면 피지들이 만져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롤링을 하면은 피지들이 안에 있던 게 슬렁슬렁 올라와서 빠져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자극이 간다 하시면은 중단해주시고 자극이 없다, 난 조금 더 빼고 싶다 하면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더 해주거나 멈춰주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발효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효 제품이 안 맞는다, 난 피부에 발효 제품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안 맞는 제품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로 하고 나면은 피부 속건조가 많이 잡혀요. 제 친구도 어제 제 방송 보면서 해봤대요. 확실히 수분이 굉장히 많이 촉촉 올라와가지고 촉촉해졌대요. 그리고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화이트헤드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요런 데도 해주면은 조금 덜 생겨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제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정도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쓰는데 좀 아끼지 말고 그냥 듬뿍듬뿍 해가지고 최대한 자극 없이 많은 피지들을 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피지가 또 나오네요. 어제 분명히 했는데도 나와요. 그리고 코 있잖아요. 블랙헤드 같은 것도 막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막 뾱뾱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슬슬 녹으면서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꾸준히 해주면. 제가 요즘에 꾸준히 안 해갖고 제 코는 엉망진창이지만 여러분들은 꾸준히 해가지고 매끈매끈한 코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해주고 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얼굴 봤을 때 오일리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제품 자체가 이렇게 봤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오일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씻어내면은 그 오일리함이 다 사라지고 딱 수분감만 남아요. 진짜 이거는 써보셔야 알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수분 부족형 피부들 있잖아요. 저도 수분 부족에 되게 민감한 피부거든요. 그런 피부들이 쓰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뭐 다른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에센스잖아요. 그냥 에센스를 먹여가지고 촉촉하게 불려가지고 또 롤링 해주면서 피지도 빼고 그 공간에다가 또 수분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건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 수분감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 했을 때 그냥 뭐 패드 같은 거랑 닦아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 세안만 해요. 폼클렌징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폼클렌징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세안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 그냥 에센스로 발라주는 제품이잖아요. 스킨케어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로만 씻어줘도 충분하다. 물로 씻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한 매끈한 피부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름에 써도 되냐? 이 제품은 겨울에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겨울에만 쓰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계절 내내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 같고, 썼을 때 조금, 좀 무거운데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피지 빼는 용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피부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계절 내내 써도 무리가 없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실 때 넷플릭스라든지 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켜놓고 보면서 하세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나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지금 제 영상이 보면서 하시다 보면은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만약에 끝난다면 다른 거 영상 보시면서 계속 한번 롤링해 보세요. 대신에 자극이 간다면 절대 멈춰 주셔야 된다는 거는 잊지 마세요. 이거 계속 빼겠다고 욕심 부리면 오히려 피부가 따가울 수 있어요. 왜 우리 필링 같은 것도 막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했을 때는 괜찮지만 뭐 세안하고 스킨케어 했을 때 굉장히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안 가도록 해야 돼요. 자극이 가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내 재량이기 때문에 정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단 10분을 해도 그게 만족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은 뭐 20분, 30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시간은 따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다가 건조한 거 같다 하시면은 제품 또 올려서 해주고, 또 올려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마무리는 그냥 이거 물 세안하고 나와가지고 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스킨케어 해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그건 또 자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거 할때 그냥 귀찮으면 스킨케어를 마무리할 때도 있고 그냥 마스크팩 해서 마무리해버릴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손등에다가 덜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얼굴에 굴러다니는 피지들이 좀더 많아요. 이런 것까지는 자잘한 것까지는 잘안 보여요. 그래갖고 큰 것들만 제가 빨리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보여드렸더니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품 사고 싶다고 올리브영 갈 거라고 하시는데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세요, 세일할 때. 이제 여러분들 방법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아시겠죠? 시간은 재량이고 얼굴을 이걸로 불려주고 롤링하면서 손끝보다 조금 밑부분으로 눌러서 롤링해서 빼준다. 만약에 건조하면은 계속 올려주면서 롤링하고 올려주면서 롤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극이 되면 멈춰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여름쯤 되면은 이제 우리 피지 좀 올라올 때예요. 왜냐면 갑자기 날씨 더워졌잖아요. 피지들이 갑자기 난리를 친단 말이지. 이걸 올라가가지고 얘를 괴롭힐까, 어떡할까 이러면서 어디서부터 난리가 나요? 턱부터 난리가 나요. 저도 여기 보이시죠? 턱 난리 난 거. 더 여기가 피지선이 있어가지고 이쪽부터 난리가 나서 오로로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계절에 피지 관리 좀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만져봤을 때좀 큼직큼직하게 만져지는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것들은 억지로 눌러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꾸준히 해주면은 빠지니까,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빼면 피부가 상할 수가 있고 자극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빼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주기 맞춰서 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다 했어요. 이게 더하면 저는 좀 자극이 될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저 세안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피지 궁금하실 거니까 제가 피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얼굴에서 나온 피지예요. 너무 더럽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큼지막한 것들이고 지금 얼굴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보이시죠? 굉장합니다. 보셨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좀 그러면은 물 세안하고 와가지고 스킨케어 좀 해줄게요. 물 세안해주고 왔는데 이게 진짜 그냥 본인이 만져봐야 알아요. 본인이 만져보면은 이게 굉장히 뽀송뽀송해졌다. 좀 매끈매끈해졌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보셨지만은 진짜 딱 물로만 세안하고 왔는데 그 오일리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얼굴에 남아있는 것도 보시면은 하나도 없죠. 그 매끈매끈 미끌미끌했던 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물로만 세안했다는 거. 자, 이제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이거 닥터즈에서 선물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해주는 느낌? 닥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흡수만 시켜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오늘 닥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저는 낮이어가지고 팩은 안 하고 그냥 스킨케어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그 앰플 사면서 토너 샘플로 받은 건데 요것도 발라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해주죠?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오늘은 오랜만에 피지오겔 쓸 거예요. 이거 진짜 몇년 만에 쓰는 것 같죠? 이거 예전에 진짜 제 예전 영상에 엄청 여드름 많이 났을 때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또 이번에 좀 쓰고 싶어갖고 주문을 했어요. 이거 빨간 색깔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안 써봤는데 샘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써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해줄게요. 아, 그리고 이거 어제 라이브 하면서 여쭤보신 분 계셨는데 이거 해줄 때 여드름 있으신 분들 사용해도 되냐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롤링 해주는 것 자체가 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피지오겔 같은 경우는 제가 화해를 보니까 코코넛이나 이런 거, 쉐아버터나 이런 거안 맞으시는 분들은 또안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실 때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드름 났을 때이 제품을 진짜 제일 잘 썼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고 피부가 뭐 자극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이걸로 여드름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라이브로 진행했던 피지 뽑기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피지 뽑으실 때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